안녕하세요. 우리의 특별한 뉴스 소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에 관심을 끌고 있는 흥미로운 이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한국 가수 준호가 뉴욕에서 디스패치와 함께 가진 특별한 사진 촬영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호는 이번 뉴욕의 유명한 장소에서 독특하고 창의적인 개인적인 순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사진 촬영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멋진 사진 뒤에 기술적인 면을 알아보기 위해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다른 다채로운과 로맨틱한 이벤트로 이동할 것입니다. 유명한 한국 스타인 윤하의 자카르타 팬미팅에서 윤하는 YONA 팬미팅 투어 유나이트 인 저카타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비한 신데렐라로 변모하여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뉴스 소식에서 윤하의 이번 팬미팅과 그녀의 잊지 못할 순간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흥미로운 발견 여행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하 신비로운 YONA 팬미팅 투어와 요어너 인 저카타에서의 신비로운 론다. 인도네시아 어딘가에서 눈부신 밤, 한국의 배우이자 가수인 윤하는 1000명의 열렬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환상적이고 인상적인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등장으로 인해 그들은 유쾌함과 기쁨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움과 특별한 스타일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이벤트에서 윤하는 새롭고 도전적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여 진정한 신화의 인물인 신데렐라로 변모했습니다. 연기력과 무대 위의 유연한 움직임을 통해 그녀는 관객들을 전설적인 동화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 흥미진진하고 설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된 의상 속에서 윤하는 진정한 신데렐라처럼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록색 가벼운 드레스와 반짝이는 유리 구두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연약하지만 강하고 단단한 공주의 느낌을 전달했습니다. YONA 팬미팅 투어와 요어너 인 저카타는 그녀와 팬들 사이에 깊은 연결을 이루는 기회로 잘 활용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이벤트 후 윤하가 큰 화제를 일으키고 많은 찬사를 받은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연기 재능뿐만 아니라 열정적이고 사랑스러운 마음에 대해서도 칭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YONA 팬미팅 투어와 요어너 인 저카타는 단순한 공연뿐만 아니라 윤하와 그녀의 팬들이 함께 잊지 못할 추억과 특별한 밤을 만들어낸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윤하는 세계 각지의 팬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친절한 동반자가 아니라 뛰어난 예술가입니다. 준호 한국의 재능 있는 가수가 디스패치와 뉴욕에서 특별한 순간을 창조합니다. 한국의 치열한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가수 준호는 뛰어난 음악 재능뿐만 아니라 독특한 패션 감각과 강렬한 개성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이름입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팬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준호는 뉴욕에서 디스패치와 함께 특별한 사진 촬영을 가졌습니다. 주요 스타의 멋진 행보를 갖춘 준호는 뉴욕의 명소에서 개성 넘치는 창조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고고함에서 번화한 타임스 스퀘어의 상업 중심가까지 준호는 아름다운 사진과 인상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촬영은 준호가 디스패치와 자신의 경력과 개인적인 삶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창조적인 여정과 미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준호는 뉴욕에서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 매우 행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팬들과 대화하고 사진을 찍는 데 시간을 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지지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말도 전했습니다.
주노와 디스패치가 뉴욕에서 가진 특별한 사진 촬영은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사건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표현하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팬들과의 소통과 만남은 그 동안의 지지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유명인 A의 개소음 논란이 온라인에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A라고 불리는 유명한 연예인이 자신의 개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 포럼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개소음 때문에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의 글이 3월 4일에 게시되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빌고 불리는 고소인은 A의 개가 짖는 소음으로 인한 소음 공해로 고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는 A가 작년 6월 아래층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로 개가 거의 끊임없이 낮과 밤에 짖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경비실을 통해 소음이 제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달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 개선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명인 A의 개소음 논란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우선 이러한 상황은 불편하고 골치 아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의 소음으로 인해 이웃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은 불편함을 조례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평화롭고 조용한 환경을 원하기 마련이며 개의 과도한 짖음 소리는 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가 소음을 일으킬 때 주변 이웃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 상황에서는 주인이 개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는 개를 조용히 유지하는 교육을 시행하거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갈등 조정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련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는 외부 전문가나 중재자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건은 공개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단체를 비판할 때는 사실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루머나 편견에 휩싸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사실 확인에 노력해야 합니다.